광주 동구는 구도심 공동화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오피스텔이 잇따라 들어서고 일부 상권도 큰 인기를 끌면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남로 사가역 주변 건설 현장. 280세대가 입주 가능한 대형 오피스텔이 공사 중입니다. 반경 500m 내 오피스텔 6곳이 신축 중이거나 신축을 예고하는 등 구도심 일대의 소형 평수 거주 공간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서 건축 허가가 났거나 심의 중인 10층 이상 오피스텔은 10곳에 달합니다. 상무지구로 시청 이전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그쪽 중심으로 이제 오피스텔 이런 게 좀 증가를 했다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구도심 쪽이 재개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그 부동산 투자라든가 개발에 이렇게 어떤 관심이 그쪽으로 조금 일부 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인구 10만 명 선이 붕괴된 동구는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남지구와 용산지구 등에서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재개발 지역과 대형 오피스텔 입주자가 늘어나게 되면 오는 2020년 동구 인구는 최대 1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까지 가면요.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는 유입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안 두고 거주하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면 인구 유입이 훨씬 더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성 있는 카페 거리가 조성된 동명동 거리도 젊은 층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빚어졌던 동구 구도심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